안녕하세요. 아, 이번 거는 양식 농어 자연산 강성동. 자연산 강성동 살이 좀 이제 좋아졌거든요. 보여드리고, 그리고 자연산 강어. 자연산 강어입니다. 자연산 강어. 네, 손질해 보겠습니다. 아, 손질해 보겠습니다. 근데 자연산 강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껍데기를 벗기고 싶어도,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어 같은 경우에는 살이 조금 하얀 살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를 비늘을 이렇게 쳐버리면 속살에 멍이 들어버려요. 멍이. 아무리 살살 천다 해도 살살 치면 강어는 또 비늘이 잘 안 치거든요. 그래서 자연산 강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탈피기로 해서 위에서 조금 겉에 좀 질긴 부분은 살짝 도려내주면 그게 훨씬 더 강어로 강어 쓰리는 게 더 좋아요. 강어를 신세지면 씻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강어가 좀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보세요. 이게 많이 쳐요. 꼬리 여기 그 뭐냐 피가 이런 많이 묻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피가 묻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자 이렇게 신경을 죽여 주시고 신경을 죽여 주시면 됩니다. 강어 손질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탈피기를 사용 안 하고 해를 떠보겠습니다. 내일도 비 온다지? 비 엄청 온다. 아유, 주말 장사 큰일 났네. 다음 주 더 내려요, 비 온대. 그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내일은 당장 날씨가 안 좋다니까 큰일이네요. 내일은 오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오후에 비가 90%. 큰일이네. 주말 장사를 5분에도 또 망칠 것 같네요. 저기 해놨습니다. 농어는 양식이라서 비늘이 좀 잘 안 치지네. 가져가도 괜찮아요. 네. 지금 가져가도 괜찮아요. 지금. 아니 가져가도 괜찮냐고. 지금 다 하긴 다 했어요. 네.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손질된 걸 포를 떠보겠습니다. 큰 박스에 조그만 문은 왜 사? 큰 거 사지. 큰 거 사지. 문 꺼라 잠깐. 그럼 도다리 머리 이런 거 줘도 된다. 강성돈 보세요. 살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희한하죠? 반란을 좀 빨리 끝낸 애들은 살이 많이 올랐겠죠. 지금 4월 달부터 반란을 하니까. 이 보세요. 강성돈 이 정도 살이면 기름도 있고, 그렇죠?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조금 드셔도 되겠다. 지금 엄청 저렴하거든요, 강성돔이. 그러니까 손님들은 싸게 강성돔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 안 탄다. 전기 안 타. 보시면 자연산 강어 살이 보세요.
붉어지지 않았죠. 이 부분만 약간 깎아내면 칼픽이나 손으로 뱉기나 똑같거든요. 이 부분만 좀 깎아내면 돼요. 이 부분만 깎아내면 차라리 강어에 멍도 안 들고 속살에 좋습니다. 그리고 좀 깎아볼게요. 조금만 깎으면 돼. 자연산 강어 껍데기 탈픽으로 벗겼는데 이 부분에 조금 질긴 부분이 조금 남거든요. 탈픽이 됐으면 이렇게 칼로 좀 벗겨냈어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속살이 멍도 안 들고 깨끗해지죠. 날개도 지느러미 살도 하나도 멍이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탈피기를 써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를 떠보겠습니다. 속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하죠? 강어 살이. 중간에 다 했어? 응? 물 넘치는지 알바라. 속살이 뽀얗게. 강어는 흰살이 흰살의 대표 생선이기 때문에 살이 붉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멍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냥 올리는 거예요. 전선 아니에요. 전선 아니야? 예, 네, 전선은 별로 없고, 저거, 호수. 산소 그, 뻗어나가는 호수에요. 전선 같았어. 전선은 많이 없고, 거의 저기, 수족관에 산소 넣어준 관이에요. 배가. 집에서 드시는 거는 이렇게 썰어 달라 하시면 제가 다음에도 또 썰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썰는 거에 따라
광어, 강성돔, 농어 이렇게 오늘의 네 접시 완성됐습니다. 강성돔 살도 좋고 광어도 윤기가 잘 잡히죠. 지느러미도 크고 광어가 이제 지느러미도 광어가 꽤 커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